선의로 이익을 네. 장학금을 받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국가에서 돌아보면서 대한민국을 추진하기로 결정된 행사는 모든 민노당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 동조하는 민노당은 김정일이 하수인들 아닙니까? 도심을 마비시키는 그런 불법 시위를 하는 자들, 반값 등록금을 외치는 자들, 이것이 모두 북한의 대남 지령이라는 충격적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광훈 목사님, 다 같이 환영합시다. 나라를 살리는 이 일에 꼭 참석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목사의 말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내가 한번 보고 싶어요. 금남교에서 오신 분 다 한번 일어났다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너의 아래 있을게 하나 됐다 하나 TV